자, 함수의 극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 그러면 함수라는 거는 좀 익숙한데, 극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극한. 어떤 걸 극한이라고 해요? 극한 직업밖에 안 떠오르죠? 그쵸? 극한은 사실, 선생님들 이렇게 극한, 내가 생각하는 극한을 꾸려 뭔가 극한 직업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쳐보니까, 궁극의 한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궁극의 한계. 정말 한계점까지 내가 뭐 다다르겠다라는 느낌인데,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좋냐. 함수를, 함수의 내에 x값을 극한이 뭐라고? 궁극의 한계라고. 궁극의 한계점까지 보내보겠다라는 함수의 극한이에요. 함수의 내에 x값을 궁극의 근데 이게 극한이야. 보낸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떠한 함수에 대해 x값을 궁극의 한계점까지 보내버린다. 이거를 함수의 극한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그래서 처음에 배우게 될 것들은 수학을 배울 때 항상 맨 처음에 배우는 건 정의를 배운다. 정의. 정의는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정의를 한번 배워볼 텐데, 첫 번째로 배울 정의는 함수의 수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수렴. 자,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 어떠한 함수가 수렴한다 라는 의미를 지금부터 정의를 내리도록 할게요. 어떤 함수가 수렴한다. 이렇게. 자, 볼게요. 함수의 f(x)에 대해.
네? 네, A 하나씩 적어주는데. 자, 보자, 얘들아. 이러한 함수를 선생님이 지금 대충 그렸어. 이러한 함수를 fx라고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함수에 대한 f1이 의미하는 건 1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그래요. 함수값. f1은 뭘까? 3입니다. 괜찮나요? 자, 근데 내가 이번에 본 거는 함수값이 아니라 얘를 극한값이라고 불러요. 극한값. x를 1의 함수 가까이 보낸다라는 의미야. 오케이? 그러면 x의 1의 함수 가까이 보내봐. 어떤 값을 가진 것 같아? 2라는 값을 갖는 것 같죠? 그래서 얘를 극한값이라고 합니다. 차이점 느껴지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함수값이랑 극한값은 간단하다? 다르다. 함수값과 극한값은 다를 수도 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를 수도 있다. 괜히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함수값과 극한값의 차이, 얘는 1이 아니에요. 1에 한 번씩 가까이 보내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함수의 수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그리고 일단 하나만 추가할게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존재. 무슨 말인지는 좀 나중에 극한값에 대해서, 극한값의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충분히 설명할 테니까 써놓으세요. 수렴한다는 얘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 수렴한다는 얘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정말 꼼꼼히 공부를 하자면 함수값과 극한값은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함수값과 극한값은 다른 이야기다. 그죠? 개념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조금 예제를 많이 들면서 공부를 전달 해줄게요. 이제까지 좀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다시 공부할 수 있게. 안 되는데 자, 플러스면 안 그래도 안 보는 거 더 안 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조금 성의를 갖고 써야지 이걸, 이런 걸 좀 보지 대충대충 쓰면 절대 안 본다. 그치? 어? 한참을 안 받아서? 다시 써, 오늘 없고 지워도 될까요? 안 돼요. 아! 저도 안 돼요. 한 개는 그건 안 돼요. 잠깐만요. 1분만 더 줄게요. 아, 잠깐만요. 내가 줄게요. 네. 템플러는 왜 단색이에요? 아, 이거요? 그니까. 앨범은 선물 받았어요. 지금 성기 아니에요. 이것도 친구가 무슨 날에 선물을 해줬는데 선생님이 아, 미안해 이걸 못 쓰겠다 하세요. 처음에 선물은 이통블레가 아니었는데 선생님, 아 이통블레 나 못쓸 것 같은데 선물 아, 선생님 잠깐만 찍었잖아. 아, 그래도 될 수 있다. 아니, 근데 이거 찍어도 얘가 어느 정도까지 올지 모르잖아요. 응? 다음은 어떻게 했어? 다음은 또 찍어주세요. 자, 두 번째로 배울 함수의 발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함수에 대해서 수렴하는 것과 발산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발산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할게. 어디가 똑같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 가까이 간다면 걔를 수렴한다라고 불렀어. 그치? 근데 발산은 fx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 한없이 커지는 상태.
하거나 그럼 한없이 커진다의 반대는 한없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겠죠? 한없이 커질 때 손해를 한없이 작아질 때 fx를 양의 무한대 손해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정의합니다. 이건 선생님 저게 발산이에요 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이라는 것은. 알겠니? 오케이 얘들아 잠깐 빼기 전에 잠깐 볼게요. 자 수령한다라는 값은 아까 어떠한 값이 딱 존재하는 게 수령한다라는 거였거든. 발산한다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 일단 이걸 쓰고 간게 자 표현해 볼게요. x가 a값이 가까이 간다 그때 fx라는 값을 보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오케이? 음의 무한대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겠죠? 괜찮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빠져서 표현을 해보면 보세요. x가 a1원씩 가까이 가 a1원씩 가까이 가 네? 선생님 유리함수를 한번 갖다 써볼게. 이런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 이 x는 a라는 애를 점근선이라고 부르거든. 자 그럼 fx가 a1씩 가까이 가면 fx의 값은 점점 어떻게 되니? 계속 커지죠? 이런 걸 발산한다라고 부릅니다. 아, 이런 함수 전제값 쉬울게요. 여러분 나한테 이런 함수를 볼게요. 이런 함수 이렇게 안 나와요. 너무 좋아요. 됐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발산한다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얘들아 잠깐 집중. 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거는 수일까 수? 굉장히 큰 수, 굉장히 작은 수를 얘기할까?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 한번 보면은 fx가 한없이 커진다라고 나와있지. 어떠한 값이라고 나와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무한대가 의미하는 건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오케이? 무한대라는 건 값이 아니야. 무한대라는 것은 값이 아니다. 중요하다. 무한대는 값이 아니다. 얘가 의미하는 거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인지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괜찮니? 얘도 값을 몰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무한대인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이 발산 수렴한다라는 것은 아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발산은 극한값이 존재하잖아. 존재하지 않는 거야. 왜? 수가 아니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의미한다는 거야. 괜찮나요?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수렴하고 발산 정리해줄게. 수렴은 어떤 값 상관없이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수렴이라고 불러요. 발산은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라면 발산한다고 부릅니다. 됐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발산한다라는 의미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발산은 아니야. 알겠지? 발산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더 틀려보면 그때 한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 이런 걸 발산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심판에 쓰는 것들을 다 필드를 해주시고 그리고 수투 끝까지 전부 다 노트를 폐기한다고 해도 노트가 남아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알겠지? 그 사이사이에 혹시 추가되는 개념이 있으면 거기다가 추가 세기할 수 있게끔 최대한 여유롭게 써. 알겠지? 자 지우고
자, 그 다음 알아볼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내가 조금 활용할 수 있는 키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한번 보고 싶어. 그래서 여기 하나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텐데, 봐봐. 얘들아, 일단 한번 느껴볼게. 이 무한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지금 선생님이 K라고 적은 거는 상수를 의미해요, 상수. 오케이? 자, 그럼 분모가 엄청 커. 짱 커. 근데 분자는 막 1, 2 이런 거야. 그럼 분모가 굉장히 크니까 얘는 굉장히 작은 수가 되겠죠. 맞아요? 얘는 뭐가 될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0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오케이, 그럼 보여줄 거야. 근데 그렇게 받아들여, 일단. 분모가 엄청 커. 분자는 한없이. 한없이 뭐 좀, 뭐 미니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세요. 0이라는 값을 가져요. 자, 반대로 여기 보면은 분모는 뭐 1, 2 이렇게 상수가 와. 분자는 엄청 커. 그럼 이 값은 어떤 값을 가질까? 엄청 큰 값을 갖겠죠. 그쵸? 근데 K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무한을 갖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얘는 0이라는 값을 갖고요. 얘는 K값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풀마 무한 이런 형태를 가질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형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요. 분모에는 0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0이라는 건 선생님이 어떤 의미로 쓴 것이냐, 0이라는 딱 그 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극한 값을 의미하는 거거든. 극한 값은 0을 한 번씩 가까이 보내는 거지 0은 아니에요. 오케이? 아까 선생님이 한 번씩 가까이 얘기할 때 x가 a로 가까이 가는데 한 번씩 가까이 보낸다는 얘기는 x가 a라는 건 아니라고 했지? 0을 한 번씩 가까이 보낸 거야. 분모가 굉장히 작은 거야. 근데 분자는 1, 2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떤 값을 가질까? 무한이라는 값을 가져요. 분모가 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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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엘마 동안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야. 보여줄게. 이래 저럴 것을 갖는 지네. 하지만 이걸 좀 받아들여야 했다. 어렵지 않지?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아. 자 그럼 준영아, 얘는 뭘까? 0. 좋아요. 분자가 0이죠? 분모는? 뭐 1, 2 이런 것을 갖죠? 얘는 무조건 0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줄 텐데, 첫 번째로 보게 되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x분의 1이라는 이런 형태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앞에 x분의 1을 볼게. 이렇게.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x를 계속 크게끔 엄청 그냥 큰 값으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할게. 그러면 x가 계속 큰 값이 나오는 거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그럼 그때 함수 값은 뭐가 돼요? 0이 하나씩 가까이 가죠? 맞나요? 이 값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얘와 얘 무한대분의 k예요. 무한대분의 k는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고 이 값은 무조건 0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름이 뭐 x분의 1, x분의 2, x분의 3 여기 상수가 나온다면 그 값은 무조건 0이라. 그죠? 두 번째로 이렇게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이번에는 1분의 x라는 것보다 1분의 x? 1분의 x? 얘가 의미하는 건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형태를 의미하는 거야. 분모가 상수, 분자가 무한이 이런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1분의 x는 우리가 사실 저렇게 쓰지 않지. 그냥 x라고 바라보잖아. y 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x가 계속 커져. 그럼 fx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지. 그걸 뭐라고 불러? 무한이라고 불러. 아, k분의 무한의 형태는 무한이구나. 근데 얘가 음수라면 그래프의 형태가 바뀌고 아, 마이너스 무한이 나오는 건 아니구나. 그치? 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x를 0으로 보내야겠지? 그치? 이때 내가 볼 거는 x분의 1 이런 형태로 볼게요. 전체값을 씌워서 볼게. 그 이유는 이따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 어떻게 나오냐,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사실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근데 절대값이 있다는 얘기를 항상 양수 취급하겠다. 접어 올림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 자 봐봐, x를 0이 하나씩 가까이 보내. 그럼 지민아 어떤 값을 가질까? 그 가장 한없이 큰 값. 한없이 큰 값,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 그런 걸 뭐라 부른다? 무한이라고 부른다.
됐나요? 얘가 세 번째 유형이야. 예전까지 코나. 자, 네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분의 x 이런 걸로 볼까?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보면요. 이런 그래프인데 x를 0에 하나씩 가까이 보내봐. 0에. x를 0에 하나씩 가까이 보내봐. 이렇게. 그럼 함수값이 뭐가 나와? 0이 나오죠? 얘는 0이라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예제로 한번 받아들이시고, 아,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나는 그 값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고 있다. 그래서 이 값들 보자마자 바로 보는 연습을 좀 하세요. 그렇게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한 필기야. 알겠지? 이해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때 이 우극한의 값, 좌극한의 값을 한번 찾아보면 우극한의 값은 무한이라는 값을 갖고요. 미안. 선생님 좀 이렇게 말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무한이라는 값을 갖고 이 말이 사실 틀린 건데 조금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주세요. 값이 아니야 무한은. 하지만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냐. 자, 좌극한에 보면 마이너스 무한이라는 값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내가 거래는 얘는 뭘까? 무한이라고 할래? 마이너스 무한이라고 할래?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얘기할 수 없어. 자, 그러면 선생님 그걸 정리해서 어떻게 써줄 것이냐? 왜 얘기할 수 없냐? 우극한의 값과 좌극한의 값이 다르다면 얘는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값과 왼쪽에서 다가오는 값이 달라. 그러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생님, 그러면 우극한은 존재하는 걸까요?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다시. 발사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값이 아니야. 우극한은 그냥 무한이라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우극한은 이런 형태라는 건 알고, 좌극한은 이런 형태라는 건 알아. 그럼 극한값이 어떤 형태인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얘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극한값은. 이해되니? 오케이. 얘가 우극한과 좌극한에 대한 이야기고요. 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극한 0 플러스 0이다.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극한이다. 좌극한 0 마이너스 0이다. 왼쪽에서 다가오는 극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 되니? 오케이. 해주시고. 잠깐만, 일단 조금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 자, 아직 폐기하자고 여기 봐라. 극한값의 존재. 극한값의 존재. 선생님이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럼 극한값이 얘는 존재하지 않아. 이유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니까. 그러면 극한값은 언제 존재할까?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같아. 근데 무한하고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거야, 무한이라는 값은. 이해돼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극한값이 존재하냐면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해요. 하지만 이 값이 어떠한 상수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무한대라는 값이 나오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같은 면에서 일정한 값을 가져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또 선생님이 물어봤어. 지민아, 극한값이 어떻게 존재해? 왜, 어떻게 해야지 존재하지?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으면 존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세요. 알겠죠? 하지만 그게 무한대가 나온다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되신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줄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내가 x를 a로 보냈을 때, 자, 내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얘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근데 얘가 아까 뭐였지? 필요한다라고 하는 거. 필요한다라는 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되니?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어떤 말과 똑같냐면요, 내가 이 극한에 대해서 우극한의 값과 이 극한에 대해서 좌극한의 값이 a라는 값이 나온다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우세요. 외워. 지우야, 극한값이 언제 존재한다고? 오케이, 저게 정답이야. 외울 때는 이렇게 막 심오 복잡하게 외우는 게 아니야. 극한값이 언제 존재한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괜히? 오케이. 그러므로 이런 애들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천천히 하고 있는데 잘 따라가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화살시도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이러한 명제도 성립하고 이러한 명제도 성립한다. 필요 충분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 돼, 이런 느낌이죠? 맞아요? 이 왼쪽 말하고 오른쪽 말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똑같다. 근데 등호로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문장하고 문장을 예를 들어야 돼. 이 말과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극한과 좌극한. 더 나아가서 극한값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자, 일단 개념은 여기까지 마치고 그러면 이따가 더 할 텐데 개념은 여기까지 마치고 어? 깜짝이야. 아, 일단 필기 잘 되나요? 마치고요. 우극한과 좌극한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만 더 알아보고 싶은 게 있는데 퀴즈 나올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생각할 시간 좀 줄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고민해봐. 먼저 고민해보게.
다시 무극하는 오른쪽에서 오는 거야. 오른쪽 오른쪽에서 오는 값을 봐봐. 여기 1이잖아. 1에 대해서 1에 대해서. 근데 좌극한 왼쪽에서 오는 값을 봐봐. 0이지. 무극하는 1, 좌극하는 0. 그 값이 다른가? 그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도 가우스라는 그래프 안에 사실 어렵게 나오면 못 그리잖아. 지금도 제대로 못 그리는데 맨날 그걸 살까? 지금은 x라서 괜찮아. 조금 복잡해지면 힘들겠지? 그치? 얘도 10으로 푸는 거야. 10으로. 10으로. x가 무극한 일 때라. x가 좌극한 일 때를 바꿔서. 그러면 좀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들. 자, 가우스의 정의가 뭐냐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그 수의 정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얘는요, 1보다 조금 커. 1 플러스 0이야. 1.0001이야. 정수 부분 몇이야? 1. 얘는 좌우한 1보다 조금 작아. 0.9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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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하지만 한쪽으로만 가는 거는 여러분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부 다 이해를 해야 돼. 원래라는 그래프로 푸는 게 맞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당연히 시험 때 어떻게 풀까? 이렇게밖에 안 풀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야 라고 하면 엥? 이런다? 왜? 그래프를 그려서 안 푸니까 그냥 대입해서 푸니까. 오케이? 하지만 처음 배울 때는 그래프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정리. 자, 그러면 이제 노트 이제 붙이고 넣어주는 아, 그 옆에 주시고 책 펴세요. 책 프린터 선생님이 준 거. 자, 같이 책에 있는 거 한번 여러분들 속속 여러분들 국어 선생님보다 잘하잖아요. 선생님 글 읽는 거 진짜 느리거든요. 선생님은 국어 모의고사를 볼 때 시간 내에 다 풀 분들 다 한 분도 없어요. 몇백 번을 풀어봤는데 어? 교수 방금 이쪽에서 흠! 네. 이해 안 가죠? 왜냐면 선생님 마가책밖에 안 봐가지고 그림밖에 안 봐가지고 잘 그런 게 약하더라고요. 수학 기분은 아는데 어려워요. 자, 어쨌든 10페이지 보시면 함수의 극한 한번 눈으로 같이 볼게요. 알겠지? 자, X가 A로 갈 때라고 있는 거야.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라고 있는 거야. 1번 보면은 그때 함수의 수렴,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수렴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수렴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럴 때 그 놈을 수렴이라고 한다. 그게 이렇게 되는 게 저겁니다. 됐나요? 좀 빠르게 읽으시고. 자, 그 아래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수렴 필요 없어요. 수렴이란 정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옆으로 넘어오세요. 자, 옆으로 넘어오셔서 3번 X가 A 혼합식 가까이 갈 때 라고 있는 거야. X가 A란 얘기가 아니야. 알겠지? 그때 발산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과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 있었다고. 맞아? 그때 극한값은 존재해서 존재하지 않았어? 존재하지 않았어. 말고. 자, 넘어오세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발산 필요 없어요. 알겠지? 끝. 수렴과 발산에 대한 개념이 끝났어. 자, 문제 잠깐 넘어오셔서 뒤쪽 개념, 우극한과 좌극한 17페이지. 자, 우극한과 좌극한 머릿속에 떠올려. 우극한이 뭐였지?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 좌극한이 뭐였지? 왼쪽에서 오는 극한. 그러면 우극한 좌극한을 내려볼까? 둘이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둘이 다르다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걸 우극한 좌극한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그 아래 보면은 2번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있죠. 그걸 외우면 바보야. 지금 이 얘기야. 절대값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가우스도 다 가질 수 있는 거야. 우극한과 좌극한. 이 얘기예요. 저걸 외울 필요는 없다. 오케이. 다음 오셔서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13페이지 가도록 할게요. 13페이지. 먼저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13페이지.
얘들아, 지금 좀 헤매는 것 같은, 약간 좀 그래프를 그려서 선생님이 풀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처음이니까 그걸 판단하는 건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1번 봅시다, 얘가.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가 1. 자, 보면, 얘를 원래 어떻게 푸냐면요. X가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면 얘는 직선. 기울기가 양수고, Y절편이 1인 이런 직선이야. 자, 그럼 밑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보면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에요. 그럼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 왼쪽에서 오는 극한 보니까 값이 뭐야? 0이지. 얘는 0이야. 근데 얘를 맨날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 풀지 않는다? 풀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대입한다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뭐예요? 0이죠? 1번의 답은 0. 자, 2번. 3 빠르게 대입해. 답 뭐야? 마이너스 3 이렇게 푸는 거야. 3번. 1 대입해. 답 뭐야? 마이너스 2. 4번은 답 뭔가? 9. 0 곱하기 x가 옆에 더해져 있는 거예요. 0 곱하기 x가 옆에 더해져 있는 거예요, 4번에. 됐니? 자, 2번 빠르게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한 명도 안 되고 개념을 진짜 잘 알아보거든, 오랜만에.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집중력이었는데. 자, 보자. x가 0이라고 가까이 간다고 생각해봐. 이거 아까 어떤 형태냐면 0분의 k형태. 분모가 엄청 작고 분자가 k야. 이 값 뭘까요? 무한대다라. 그럼 무한대에다 측면해봤자 어차피? 무한대. 굉장히 큰 값이에요.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딱 정해준 거 있지? k분의 무한 먼저는 k. 그 형태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갔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 볼까? 0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0분의 1이지? 그거 뭐야? 마이너스 무한이라고. 마이너스 9에다 1 더해봤자 마이너스 9는 되죠.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다가 1만큼 더해봤자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도 이해되니? 좋아요. 자, 3번에 1번 한 뭐야? 무한. 무한이에요. 그렇죠? x에 무한 대입하면서 무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자, 2번 무한 대입하면 마이너스 무한. 3번 마이너스 무한. 4번 무한. 아니, 자, 4번에 1번 답보다 3. 오케이? y는 3이라는 그래프 그려봐. 이렇게 나오잖아. x가 계속 커져도 계속 3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쵸? 그 다음 2번 0. 0. 마이너스 무한대를 제곱하면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죠? 근데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잖아. 무한대 분의 1이니까 답은 0이다. 이거를 그래프로 풀지는 않고 사실은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값들을 활용해서 푼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일단 필수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를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라고 했는데, 일단 x에 2 한번 속 대입해볼까? 그럼 값이 뭐야? 답은 마이너스 2에요. 오케이, 그래프를 그래서 똑같다라는 거, 얘 이렇게 한번 넘어갈게요. 자, 2번. 자, 이거 볼까? x에 마이너스 3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분모가? 네. 네. 그럼 분자도 정답이에요. 몰라요, 이렇게 0. 0분의 0이라는 값은 몰라.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몰라. 걔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조금 뒤에서 배워요. 자, 그럼 무한 0분의 0꼴은 어떻게 푸냐라고 가르치냐면, 약간 유형적인 거고 좀 기억을 하는 거거든, 그 상태까지만. 0분의 0꼴은 어떻게 뭐냐면요, 약분을 하는 거예요. 분모가 0이 안 되게끔 하는 거야. 약분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부르냐면, 이따가 다시 할 거야. 얘는요, 0을 대입하니까 0분의 0꼴이야. 0꼴. 0꼴이라고 해요. 그럼 0분의 0꼴이 있으니까 무슨 꼴이 있을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의 꼴이거든요. 0꼴? 그렇게 하지 마요. 좀 극혐인가요? 그래서 0분의 0꼴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사실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약분을 하는 거야. 두 번째로는 유리화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두가 유리다는.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모가 0이 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대입하는 순간 0분의 0꼴이네.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얘는 유효할래? 아니지. 야, 뿐이 떠올라. 그리고 마이너스 3 대입해봐. 한번 볼래요? 마이너스 5 이렇게 해보면 어렵지 않지. 그치? 하지만 0분의 0꼴이네. 어? 그러면 분자가 0이니까 답이 0이네.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3번은 1 내면 값이 나오죠? 3번의 답은 1이다. 하나만. 자, 이어서 15페이지 필수예제 2번 한번 볼게요. 필수예제 2번. 문제들이 썼게. 근데 문제 쓰기 전에 사실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그냥 풀 방법까지 체크해 볼게요. 자, 볼까요? 일단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는 거야. 대입. 그럼 대입해 보면은 0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3인가? 이건 뭘까? 마이너스 5. 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 같은 분모가 굉장히 작잖아. 0분의 k 형태. 0분의 k 형태. 0분의 k는 꼴마 무한이라고. 조건이 괜찮니? 오케이. 조건아, 이거 뭔가? 0 대입하면 0분의 1이지. 그럼 0분의 1은 뭐야? 오케이. 아. 선생님, 이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조금 생각하면 되는데, 절대 값은 무조건이 안 붙죠? 플러스 뭐? 이해해요? 오케이. 괜찮지. 자, 지우고, 그 아래 필수에게 3번까지 볼게요. 아래에 있는 확인 체크는 여러분들이 이따가 풀 거예요. 필수예제 3번에 1번. 뭐가요? 안 풀고. 아. 수능도 안 풀고? 수능은 풀 거라고요. 수능 풀어야 이거 풀어야 된다고. 수능도 안 풀 거면 이거 풀지 마세요. 지금 기분이 들려서. 아. 왜 그래? 왜 그래? 자, 보자, 얘들아.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무한을 대입하면 무한대의 제곱이 있어. 그치? 근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플러스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2 더하니까 답은? 무한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그 다음, x에 무한 넣어봐. 그럼 여기 무한이지. 그럼 마이너스 루트 무한은? 마이너스 무한인 거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무한 거야. 아니? 선생님, 저 저거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저거 원래 그래프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안 입고면 그래프로 하세요. 존경할게요. 이거 무량수 다 그래프 그리고 그려가지고 저 투자한다? 존경합니다. 하지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 알겠지? 자, 넘어갈게요. 넘어와서 필수예제 4번. 얘들아, 이제 질문할게. 지우부터 지우야. 4번에 1번 답 뭐야? x에 무한 넣어봐. 0이죠? 무한 때문에 1이니까. 그치? 민우야, 2번 답 뭐예요? 0, 오케이. 무한 때문에 1이죠. 그 다음 서연아 3번 답 뭐예요? 마이너스. 오케이.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x. 아, 마이너스 1이라 했어요? 오케이, 맞아요. x에 마이너스 무한이 들어가면 0이 나오는 거야. x분의 3이. 근데 옆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있잖아. 답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 다음 민지야 4번 답 볼까요? 오케이, 3. 좋아요. 3 마이너스 0이니까. 됐나요? 어? 잘하네요. 그렇답니다. 자, 넘어와서 필수예제 5번 갈게요. 필수예제 5번. 눈을 푸는 거다. 세린아, 5번에 1번. 2에 대한 무극한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프 다 같이 봐. 2에 대해서 오른쪽에서 오는 값은 뭐야, 세린아? 아, 3. 오케이, 3이죠? 맞아요? 맞니? 그 다음, 합니다. 2번. 2에 대한 좌극한. 2에 대해서 왼쪽에 오는 값은 뭐야? 0이죠? 하연아, 이해되니?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 3번, 준혁아, 3번은 뭐야? 2에 대한 극한값이야.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왼쪽에서 오는 값과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 다르죠? 그런 걸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른다는 거. 종건아, 4번 답은 뭐예요? 오케이, 3. 3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막 지민아 아 이름 까먹었다 이름 까먹었다 와 갑자기 이해가 안 됐을 줄 알지? 자 그러면 4번에 대해서 극한값은 3이 맞아요 그쵸? 근데 0에 대한 함수값은 뭐예요? 0 0이죠 그치? 얘들아 4번에 대해서 0에 대한 함수값은 0이다 까만색 과득도를 보는 거야 함수값은 근데 사실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 이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안돼 맞는다고 얘들아 그래서 설명할게요 자, 뭐라? 자, 일단 이 0에 대한 좌극한은 0인데 왼쪽에서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0에 대한 좌극한 값은 뭐예요? 3이에요 이건 모르는 게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요 오케이? 자, 0에 대한 우극한의 값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오른쪽에서 오는 거다 0에 대한 우극한 값은 뭐야? 3이야 0에 대한 우극한의 함수값이니까 x는 3이니까 맞아? 그럼 좌극한도 몇이야? 3 우극한도 몇이야? 3 극한값은 몇이야? 3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똑같이 3으로 같으니까 극한값 또한 3이다라는 거야 이해돼? 자, 여기 그래프 다시 봐 자, 2에 대한 좌극한 몇이야? 0이라고 0 2에 대한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오는 거는 3이라고 그럼 좌극한은 0 우극한은 3 같이 달라 다르지? 2에 대한 극한값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외워 알겠지? 이거 애들도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한 극한은 제대로 된 극한이 아니에요 너네가 이공계를 가면 얘들아 정말 말도 안 되게도 얘들아 이거 1이죠? X가 1로 가는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이면 저게 1이잖아 대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가면 하는 게 저걸 증명하시고 이거 해요 근데 저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 A평지 한 장이 필요합니다 안 돼요 나중에 하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증명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뿐이야 그러니까 그냥 기억하고 해 아, 초. 아, 어. 자, 필수지 6번 갑니다, 6번. 아니, 좀 알려줘. 이거
그치? 그러니까 음순이가 L 마이너스를 달고 6점. 그리고 이를 대입하면 0분의 0이라고 약분의 여기가 x, x 마이너스 6 되니까 지워버리고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네. 이제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답은 선생님 근데 여기다가 왜 2를 대입해요? 정확한 우극한 정확하잖아요. 2 마이너스 6 대입하면 0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작은 거 무시가 되고 나요? 여기까지 오늘 이거 프린트 다 할 거예요. 다우스. 응? 아, 다우스 안 돼. 자, 보자. 다우스는, 다우스는 극한 값을 정확한 우극한 무조건 계산해야 된다고. 자, 우극한 볼게요. 우극한. 그리고 좌극한 보도록 할게요. 자, 우극한은 플러스 0, 플러스 0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 1, 플러스 0인 거야. 그럼 1 플러스 0의 정수분은 몇이야? 1이죠. 맞아요. 자, 여기 0에 대한 좌극하는 0 마이너스 0이야.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0을 넣어봐. 얘는 어? 어? 아니에요. 아, 플러스 0이야? 야,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1에서 굉장히 작았을 땐 0.9999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된다. 그니까 정확한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 값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정확하게 선생님 저희도 절대 이해 안 되는데 그럼 그래프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프로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은 이게 좀 잘 이해하는 거죠. 됐죠? 자, 넘어오셔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이제 또 개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 선생님은 얘를 이렇게 부르거든. 흐름하는 값에 대한 연산. 자, 개념까지 같이 가정하기 위해서 흐름하는 값들이라는 건 뭘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있는 거예요. 흐름하는 값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흐름한다는 얘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그랬지. 그치? 수렴하는 값이 의미하는 게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극한 값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연산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연산. 됐나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전제가 뭐냐면 극한 값이 존재하는 두 가지 함수를 볼 거야. 얘가 뭐 A라고 존재하고요. 얘가 이라는 값으로 극한값이 존재하는 이놈들에 대해서 연산을 보내가는 얘기예요. 굉장히 간단해. 이 두 개를 존재하는 값들을 더해도 되고요. 빼도 되고요. 곱해도 되고요. 나눠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지?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부로 연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중요한 거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더해도 그 값이 나오는 거고 빼도 그 값이 나오고 곱해도 그 값이 나온다. 이게 핵심이야. 핵심을 여기다 잡아야 돼. 자, 그걸 써보면 첫 번째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거 써볼게요. 극한값이 존재하는 놈에 대해서 K배를 써. K배 그럼 얘 뭐가 될까? 여기다가 그냥 K배를 하면 돼요. 죄송하지만 증명은 불가능해요. 그래프로 밖에 알아볼 수 없어. 그래프로 밖에. 자, 2번 이렇게 X가 A로 갈 때 FX라는 거하고 GX라는 거를 이렇게 더해버리면 더하거나 빼버리면 얘는 그냥 A 설마 B 형태가 나온다. 어렵지 않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극한값들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해도 되고 곱해도 되고 빼도 된다. 됐나요? 네. 그래프로 한식과 한식이 어떻게? 그냥 더한 A의 그래프를 보면 돼요. 여기 1차 1차 나오면 둘이 더하는 1차 나오죠. 그런 그래프를 봐서 사실은 볼 수밖에 없는데 생략하면 이렇게 받아들여주세요. 자, 세 번째 핵심 키워드는 계속 강조합니다. 수렴하는 값들에 대해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 이제 근데 책에 이렇게 안 맞아요. A 곱한 B라고
크게 중요하지 않을까? 자, 4번. 4번에다가는 대표를 꼭 쳐주시고, limit.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 얘는 a분의 b라는 값을 갖다. 근데 여기에다가 별표 쳐놓은 이유는 단 나눌 때는 언제만 가능하냐면 이 a라는 값이 0이면 말이 돼야 돼. 안 되지. 선생님, 선생님 봤던 건 0분의 1 이런 건 뭔데요? 걔는 0이라는 값이 아니라 0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이에요. 맞아? a가 0이면 절대 안 돼요. 이 말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게가 0이 아닐 때, 이 분모가 0이 아닐 때, A가 0이 아닐 때만 나는 이거 가능합니다. 흔히 이거 어렵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죠. 근데 이 값이 0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얘기를 딱 이야기하잖아요. 아, 가까이 갈 때 그렇게 부르긴 해요. 근데 가까이 갈 때 0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0이라고 봐서 안 된다고 얘기해서. 왜냐면 값들이 다르게 나와요.
3분의 무한의 꼴을 어떻게 푸냐면요,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또는 분모 분자의 차수, 차수와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한다. 자, 두 개가 사실 똑같은 말인데 지금 이해 안 돼도 되게 이제 풀면서 이해가 될 거예요. 유형이니까 저런 식으로 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때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온다 이런 걸 되게 많아요 스터는. 그래서 좀 답이 나오는 후에 이런 건 좀 좋지 않지만 좋지 않지만 그런 것도 좀 예민할 거예요. 말인지 안 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대입해서 그래프 형태를 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걸 다 보여줄 수가 없어. 증명을 하려면 대학교가 제일 필요해요. 그 증명부터. 우리나. 네. 부모 차수가 더 크면 거의 0이죠. 부모 차수가 크면 무조건 0이에요. 무조건이요. 네,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하고 싶으면 21페이지에 무한대문의 무한대꼴의 극한 작가부가 3개 있는데 자, 아까 지민이가 한 말이 뭐냐면 거기 나와있어요. 분자의 차수보다 부모의 차수가 크면 극한값은 무조건 0인 거야. 분모가 2차고 분자가 1차면 선생님이 조금 전에 봤다시피 극한값이 0인 거예요. 분모하고 분자가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의 개수만을 비교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야. 분모의 차수가 더 큰다면 발산한다. 플러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 오케이. 하지만 저거를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분모의 최고차로 나오는 문제를 붙여도 됩니다. 알겠죠? 해당 때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네. 수술 과정에 딱딱 떨어져서 이해하고 싶으면 대학교가 좀 공부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금 맞춘 식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 그렇구나. 자, 개념을 익히기 넘어가고요. 자, 필수 예제 7번. 그래프 3개 쳐볼까? 필수 예제 7번. 그래프 3개 쳐주시고. 아무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이런 유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지금 보면은 얘를 어떻게 읽을 거냐면 선생님은 수렴하는 값을 줬네 라고 읽을 거예요. 극한 값을 줬네, 수렴하는 값을 줬네. 오케이? 그러면 수렴하는 값이 나온다면 항상 써놔. 수렴하는 값이 나온다면 하지만 저렇게 읽어야 돼.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계속 읽어야 돼요. 당연하니까. 수렴하는 값이 나온다면 저 상태를 활용한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딱 푼다면 수렴하는 값이 이렇게 나왔지. 이 형태를 활용하려면 x분의 fx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x분의 fx 형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래? 분야가 중에 x분의 fx 형태를 만들려면 이 형태를 만들려면 양쪽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야겠네. 자, 그래서 수렴하는 값을 활용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는 거다. 됐니? 자, 그리고 x에 0으로 보내면 이 값이 2라는 거 알고 있죠? 나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얘가 2라는 거 알고 있다는 거지. 다시 써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x-2분의 더하기 10 이런 식으로 푼다는 수렴하는 것을 활용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x의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0이니까 답은 뭐야? 이렇게 풀 수 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근데 시험 때 스텝2도 그렇고 스텝2에서 얘기할 까지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봐봐. x분의 fx가 이라는 형태가 나오려면 저걸 만족하는 fx의 형태가 어떤 형태든 이 형태만을 만족하는 fx를 찾아서 대입하면 답은 나오겠지. 그치? 다시 이 값을 만족시키는 fx를 내가 아무거나 생각했어. 아무거나 생각했을 때 대입해도 무조건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치사하게 푼다면? 선생님 다른 거 대입하면 답 다른 걸 주잖아요. 그러면 답이 여러 가지겠죠. 이걸 만족하는 아무거나 생각해서 대입하면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가장 쉬운 fx 떠올려볼래? 예. 오케이. 힘들까요? 네, 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x 제곱 마이너스 2x 분의 2x 제곱 더하기 10x 이렇게 나와요. 맞나요? x에 0 대입하면 0분의 0 보이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약분. 약분. x로 약분 되지? 0 대입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5가. 근데 이게 더 빨라요. 어려운 문제는 이거 심판이에요. 그건 스태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스태프를 풀면서 저런 형태를 활용하되, 어? 얘들아, 저거 한번 해볼까? 이거 치사하게 풀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추천은 안 했지만, 발악하는 방법, 빨리 풀수는 방법 쓸 때, 꼬무줘.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는 없죠. 잘못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면 틀리지. 여기 잘못 잡아버리면 틀리지. 하지만, 저걸 만족한 형태를 생각해서 풀어버린다면, 답이 나오는 거죠. 지금 찍고 있어요. 어, 네, 찍고 있어요. 저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 알아요? 어? 나 집중 못 했는데, 뭐 찍고 있지? 나 잘 본데. 아, 아니에요. 뭐 찍고 있지? 약간 이런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해되죠? 오케이. 일단 이렇게 딱 문제가 보이면, 어, 수많은 값 나왔네? 저 값을 활용하자, 저 형태를 활용하자, 이게 친다. 친다. 제 7번. 엄청 중요한 문제였고요. 8번. 리미트. 8번도 별표 3개. 얘들아, 8번 진짜 잘해야 돼. 자, 보자. 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 이 문제를 보면은 x가 1로 가죠. 그쵸? 근데 여기 보니까 x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럼 일단 마음에 안 들어야 된다. 여기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면 이 값을 활용할 텐데 여기는 1로 가고 여기는 0으로 가잖아. 핵심은 같은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야. 같은 형태로. 그럼 같은 형태로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딱 이것도 유형이야. 치환한다 이렇게. 치환한다. 자, 그럼 치환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x가 1로 간다 이렇게 1이랑 가까이 가는 거야. 선생님이 여기 있는 1을 옆으로 넘겨볼게. 1을 이렇게 넘겨볼게요. 드모라고 생각해.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 0으로 가는 거야. 1을 옆으로 넘기면 x가 1로 가면 당연히 x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넘기지. x가 1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1을 넘겨서 생각하는 거야. 0으로 가게끔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0으로 가게끔. 그럼 0으로 가게끔 만들려면 양쪽에다가 1을 빼면 되겠죠? 그게 좀 더 쉬울 수도 있어. 0으로 가게 만들려면 양쪽에 1을 뺀다. 양쪽에 1을 빼. 아니, 그리고 형태를 다시 한번 봐. 자, 그러면 나는 얘가 0으로 가는 똑같은 형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얘를 치환하는 거. 자, 이걸 치환해서 써보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f x-1이 t야. x-1이 뭐야? 이런 애를 알고 있는 거야. 아, 0으로 갈 때 f(t)가 있구나. f라는 함수가 0이 값이 가까이 가면 이런 값을 가는 거야. 됐니? 출발의 값이 나왔으니까 이 값을 어떻게 하겠다? 활용하겠다. 이 형태를 활용하겠다. x가 0으로 하나씩 가까이 가면 얘가 뭐라고? 2라고. 1을 대입하니까 5분의 1이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치환한다는 거. 자,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4번 한번 풀어보세요. 14번. 그 아래 확인 체크 14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14번.
가보자. 자, 일단 보면은 이러한 수렴하는 값이 나왔는데 수렴하는 값을 활용하고 싶어. 근데 얘는 A로 갔는데 얘는 0으로 갔겠죠? 맞아요? 이런 형태 만들고 싶어. 양쪽을 A로 빼면 되겠네. 자, 양쪽을 A로 빼고 얘를 어떻게 하겠다? 치환하면 자, 치환을 진행하면 이렇게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가 1이다 이렇게 할 겁니다. 아,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가 1인데 이 값을 활용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런 값을 활용하려면 여기에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겠지? 어떻게 만들 거야? X로 오케이, 분모분자를 X로 나옵니다. 됐나요? 그러면 나는 이 값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값이 1. 1이죠. 흔히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답은 2x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2. x의 0을 대입하니까 답은 1. 1이다. 이해돼요? 오케이. 좋아요. 자, 0분의 0분의 극한 필수 유제 2번.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약분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번, 2번을 생략을 하고요. 유리화에 대한 문제를 안 풀어봤거든? 유리화에 대한 문제, 그게 3번이에요. 필수의 두 번에 3번. 그것만 풀고 넘어갈게요, 이제. 자, 일단, 문제 어떻게 읽는지부터 가는 거야. 흐름을 똑같이 따라와, 흐름을. 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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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지? 0분의 0분을 부모가 연결되지 않기 위해서 약분을 하거나 유리화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미 얘는 유리화가 되어있어. 아무리 말대로. 근데 편의상에 묶이는 걸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분자 또한 유리화라고 해서 진행을 해보면 루트 4 더하기 x 더하기 2를 양쪽에 곱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리고 식을 정리해서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 x에 루트 4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제곱해서 제곱 빼니까 x 이렇게 나옵니다. 유리화를 진행하면 항상 뭐가 되냐면요, 약분이 돼요. 약분이 결론까지 알고 있어야 돼. 사실은 근데 지금 처음이니까 결론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가 연결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x가 없어져야 된다고. x를 없애는 방법은 약분밖에 없어요. 유리화를 진행하시면 약분이 된다. 그래서 x의 0을 대입하면 답은 8분의 1. 괜찮죠? 이런 건 유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서 하는 거라 좀 하는 방법을. 자, 그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1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 가볼게요. 하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형태거든. 그럼 선생님이 저런 형태는 알려줘서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죠. 선생님이 알려준 건 양분의 양꼴 무한대 무한대 꼴밖에 안 알려줬어. 이런 거는 그냥 자꾸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고, 흐름 사고 간다. 잘 따라와. 2차의 무한대가 크다고 해서 1차의 무한대가 크다고 그랬어. 2차가 훨씬 크다고 그랬지. 한번 볼까? 무한이. 오케이, 첫 번째 풀이. 선생님 근데 저게 좀 감각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면 얘를 x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게.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2 마이너스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4 이렇게 되거든. x제곱으로 묶어버리나? 그리고 x에다가 무한대 한번 대입해볼까? 그럼 얘 뭐야? 0. 몰라? 0. 그러면 얘는 2고 x에 무한대 넣으면 답은 무한대가 남죠.
그쵸?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 뒤에 있는 1차하고 3수는 2차에 비견되지가 않는 거예요. 얘는 상수라는 값을 봤는데 얘는 0이 하나씩 가까운 값을 갖거든요. 이 무한대를 앞으로 빼버리는 거죠. 됐니? 여러분들 생각은 이런 거 어떻게 본다? 어? 2차가 훨씬 크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답은 무한대가 이렇게 가는 게 좋아. 자, 2번. 어떻게 할까? 일단 극한값 갈 때 루트 나왔어. 무조건 유효하지. 오케이? 무조건 유효해. 자, 그러면 얘는 부부 분자에 루트 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x를 분해 루트 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x를 곱할 거야. 자, 써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x를 분해 1. 자, 그럼 x를 무한대로 대입해봐. 무한대로네? 1이죠. 그쵸? 그럼 무한대분의 1이 답은 뭐예요? 됐지? 넘어갑니다. 자, 12번. 조금씩 지쳐 많이 해요.
자, 그럼 본문 문장에 여기 차수 1차. 여기 차수는 루트는 차수가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2차인데 루트 있어요. 몇 차라고 얘기할래요? 1차라고. 그래서 1차로 나눠줍니다. 자, 그럼 본문 문장을 x로 나눠버리면, 본문 문장을 x로 나눠. 그러면 여기 루트 안에 있는 건 x제곱으로 나눠야겠지? 루트 1-x제곱분의 1 거의 1 더하기 x분의 1분의 마이너스. 그리고 x에 무한대를 대입하니까 0.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와, 그만해. 끝나요? 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잠깐만 좀 잔잔한 측면이 있으니까 조금만 추가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 대해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 말고 선생님이 두 번째 뭐가 주셨지? 차수에 비해서 개수 비교하는 거. 최고차항 개수 비교하는 거. 자, 아래 차수를 몇 차라고 할 거냐면 2분의 1차, 2분의 1차 곱하면 1차예요, 1차. 그쵸? 여기도 1차, 여기도 1차야. 그럼 개수만 비교하면 돼요. 최고 차이는 되지만. 여기서 최고 차항 계속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제곱 계속 보는 것 같아. 루트 1이야, 루트 1. 분모의 최고 차항 루트 1이야, 1. 여기는 몇 차? 1. 분모의 계속 더하면 2. 여기는 마이너스 1. 답은 마이너스 1.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당연히 빠르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기할 테니까 조금씩 빨아보고 사세요. 여기까지. 평생 극한에 이거 하고 싶은데. 처음에 머리 커서. 자, 일단 균형 하나 더 확인할 건데 여러분들 먼저 문제 풀면서 틀려봐야 되거든? 틀리면 선생님들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넣어서. 자, 보세요, 얘들아. 유형 10의 5번이고요. 별표적으로 다 함께 쳐보세요. 유형 10, 필수에는 10의 5번. 그리고 언제만, 이거 오늘 시험에 두 문제인가 세 문제만 나오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야.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루트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 그냥 풀면은 답이 좀 틀리게 나오고 실수를 많이 하거든. 봐봐. 왜 실수가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 일단 이제 보면은 x의 마이너스 무한 대입하면 무한 대분의 무한 대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는 거 있어요. 가나요?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 몇 차야? 1차라고 생각해서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는 거야. 자,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면 이렇게 되나요? x의 마이너스 무한 대를 대입해 볼까? 그러면 얘가 0, 얘도 0. 그러면 답은? 아, 얘가 틀리다. 아,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4예요. 어떻게 됐을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똑같이 4나. S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똑같이 4나.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마이너스까지 같이 집어넣니 지금 됐어?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사실은 얘를 이렇게 넣을 때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넣어요. 와, 개 짜증나.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그치? 아니, 나 말아 무슨 말인지 개 짜증나잖아.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생겨.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고 이렇게 루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루트 때문에. 루트 때문에 여기 들어갈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거야. 저걸 맨날 맨날 고려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냐. 루트 나오고 마이너스 무한 나왔네. 어? 저거 뭔가 오류가 생겼던 것 같아. 그래서 오류가 생기지 않게끔 핵심은 치환한다라는 거야. 치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러한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렇게 오류가 생겼던 이유는 왜 생겼냐?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마이너스와 루트의 관계 때문이거든. 그러면 치환할 때 쟤를 마이너스로 가지 않고 플러스로 가는 거야. 플러스로 가면 치환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잘 봐봐. 그래서 저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음수 쪽으로 가고 루트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재빠르게 치환을 하십니다. 근데 음수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 마이너스를 붙여. 그래서 마이너스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이게 되니 여기까지? 자,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시면요, 루트 2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이렇게 되는데요, 이후에 얘를 2로 치환합니다. 됐나요? 왜? 음수로 가면 저렇게 오류가 생기니까. 저걸 맨날 맨날 고려하기가 더 실수를 많이 할 텐데. 그치? 치환을 해보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x가 t야. 그러면은 루트 2 더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x는 뭐야 그러면? 마이너스 t지? x가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제곱이.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꼬이니까 분모의 최고차 1차로 양쪽을 나누면 t제곱분의 2 더하기 1 마이너스 t분의 3 네, 마이너스 4가 되고 t를 무한대로 보내면 0 다음은 마이너스 4다. 제가 아까 말한 저거 뭐라고 했죠? 아까 그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서 왜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맹랑한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얘들아, 극한값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는 거 다시 한번 체크 좀 할게. 자, x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다고 생각해봐. 그럼 분모가 양수일까 무수일까? 양수죠. 분모 분자는 양수일까 무수일까? 음수죠? 답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먼저 체크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한다. 근데 왜 저거 마이너스 정답이에요? 응? 왜냐면 최고차와 대수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똑같이 나와. 무한대분의 무한대분.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은 최고차항이 대수를 비교하잖아. 그래서 답은 항상 저기 형태야. 절대값항 형태예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혼나서 오케이.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뭐가 된다? 치환하게 된다. 알겠죠?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루트가 보인다면 치환한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노트 하나 피시고 여러분들 문제 하나 쓰면서 같이 풀 텐데 고쟁이 피세요. 고쟁이. 선생님이 몇 개 문제를 풀고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완벽하게 풀어서 같이 한번 정리할 텐데, 테마는 합성함수의 극한. 그리고 얘를 여러분들이 절대 실수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선생님이 조금 말을 추가적으로 달자면 얘는 궁극한 좌극한 1-0을 정확하게 표현해. 무슨 말인지 아직 몰라도 돼. 잠시 풀면서 얘기할게. 일단 그냥 봐. 알겠지? 그냥 보세요. 선생님 문제 하나 풀어볼 텐데 이건 아직 쓰지 마시고. 이것도 시험에 두 개가 있더라고요. 다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궁금하세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일단 이러한 합성함수에 대해서 1에 대한 우극한을 보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첫 번째 방법, 합성함수를 그려서 1에 대한 우극한을 찾는다. 거의 수학의 신이에요. 저거 합성함수 같아서 그린 다음에 저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값을 한번 잘 따져보면은 1 플러스를 보는데 당연히 여기 안에 있는 얘를 먼저 처리하잖아. 그치? 그럼 f에 대해서 1에 대한 우극한을 볼까? 잘려야지. 아, 이렇게 했나? 왜 그게 안 맞구나.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그치? 자, 그래서 F에 대해서 1에 대한 우극한을 보면 값이 뭐야? 0. 0이지? 그치?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가 0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있는 이놈이 완벽하게 0이라는 값을 가진 거예요. 0.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값은 f 0이다 라는 거지. 이 안에 있는 게 완벽한 0의 값으로 갔잖아. 그럼 f0은 뭐야? 0에 대한 함수값. 마이너스. 아니 맞지 말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에 대한 0에 대한 저득합인데 여기 마이너스 있지. 그럼 얘를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거야.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거야. 선생님이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고 했냐면 0 마이너스를 아까 어떻게 생각하려면 0 마이너스 0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 0은 사실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0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0 마이너스 0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 x 대신에 뭘 넣는 거야? 마이너스 0을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 0을 넣어요? 마이너스 0이 플러스니까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 되겠어.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일까?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커잖아. 그치? 플러스 0이 우극한.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을 보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워요. 아니면 너네 이거 다 보여야 돼. 얘들아, 여기가 작은 쪽에서 오는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여기가 큰 쪽에서 오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0, 0 마이너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1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0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밑에봐.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0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무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를 0을 생각해서 대입하시면 편해요. 선생님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너무 실현되어 라고 하면은 0에 대한 좌극한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지. 그러니까 0에 대한 우극한으로 바뀌겠지.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좌극한에서 마이너스 붙이면 오른쪽에서 우극한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극한에 마이너스니까 좌극한에 가서 온다 이렇게 하시든지. 좌극한에서 마이너스 붙이면 부호가 바뀌니까. 부호가 바뀌니까 왼쪽에서 당연히 부호가 바뀌니까 오른쪽에서. 근데 얘가 같이 안 있어서 극한값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이 존재하는데 한 가지씩 존재 안 하면 아니 지금은 좌극한을 물어보는 거야. 이때를 물어보는 건데 이때를 이렇게 대입해서 보니까 이때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1이라는 거야. 다시 그래서 합성함수에 대해서는 얘들아 어떻게 하면 안 되냐 어떻게 하면 안 되냐 여기에 있는 이 풀마 0을 우극한 좌극한을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풀마 0을 우극한 플러스 0, 정확한 마이너스 0, 정확히 표현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그 아래 문제 한번 고민해서 풀어보세요. 45번. 45번. 질문해봐. 45번 질문해보세요.
같이 봐볼까요? 같이 봐볼게요. 자, 일단 이에 대한 우루칸을 보는데 당연하게도 여기 있는 얘를 먼저 처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우루칸 값이 뭐예요? 2죠. 근데 완벽한 2지? 2보다 조금 뭐 가까이 간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라 완벽한 2죠?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값을 정리하면 되는 게 2인 거예요. 그럼 끝이야. 자, 그 다음 이번에는 0에 대한 좌극한을 바라볼 때 0에 대한 좌극한. 자, 0에 대한 좌극한을 바라보면 뭐예요? 0에 대한 좌극한, 0에 0 부자라는 건 얘잖아. 그치? 근데 그런 선생님 얘는요 F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답이 틀려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지금 보겠다고. 오케이? 합성하면서 꿀마냥 정확히 하는 거예요. 자, 보면 다시 X가 0에 대한 좌극한으로 가면 이렇게 오는 건 맞아. 근데 마이너스 1로 다가오는데 정확한 마이너스 1이니? 아니죠. 마이너스 1보다는 조금 커요, 작아요? 작아요. 조금? 작죠. 그쵸. 그럼 조금 작은 거를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이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이라고 쓰겠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표정이 된다고.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갔는데 마이너스 1보다는 조금 작은 쪽이라고. 이렇게 써줘야 돼. 됐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면 답이 뭐야? F 마이너스 1은? 1이죠? 그럼 틀려. 근데 이렇게 쓰면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은 마이너스 1이냐? 좌극한이지? 답은 뭐야? 이렇게 풀어야지. 차이점 느꼈어? 이게 아니야. 선생님, 얘는 왜요? 얘는 우극한이 2에 가까이 가는데 이보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정확히 2로만 가세요. 그러니까 얘는 2가 맞아. 네, 2가 맞아. 오케이. 그 다음 문제. 다시 6번 풀어볼게요. 중요하다. 합성한 게. 극한. 중요해요.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생각해서 노트에다가 이번 점수 적어주시고 이 문제까지 그림 그려서 풀이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볼게요. 7번. 자, 일단 내가 이 합성함수를 본단 FG에 대한 합성을 보겠다는 얘긴데 당연히 여기 있는 얘를 먼저 처리해야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이 푸는지 똑같이 필기해. 선생님 어떻게 풀 거냐면 1인데 1에 대한 플러스 0이죠. 내가 풀 거는 플러스 0, 플러스 0. 뒤에 저 플러스를 우극하는 플러스 0이라고 생각하겠다고. 괜히 G와 1 플러스 0 뭐하라는 얘기가 1에 대한 우극한 뭐라는 얘기죠? 1에 대한 우극한. 그럼 뭐야?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완벽히 마이너스 1이니? 아니지, 마이너스 1보다 커잖아. 작잖아, 아래에서 오니까. 여기랑 부분 마이너스 좀 작다고. 이게 돼요? 그 말은 여기 있는 이 값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가 조금 작다고.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가 조금 이렇게 쓰는 거야. 됐니? 오케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에 대한 정확한 해보라는 얘기야, 오판 해보라는 얘기야? 정확한 해보라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1에 와서 정확한. 이 값은? 0. 0이죠. 선생님 플러스 0이잖아요. 하지만 여기 가까이 가니까 그걸 0에 수렴한다고 정의하겠다고. 됐니?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0이라고 하는 거야. 마지막에. 하지만 합성함수할 때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형 적을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다르다. 이해돼요? 자, 한 번 또 해볼게요. 자,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안에 있는 거를 먼저 처리해서 한번 써보면 g, f, 0, 마이너스 0 이거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 0에 대한 정확한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f 가가지고 0에 대한 정확한 해볼까? 0에 대한 정확한 이거지. 그럼 0은 맞는데 0보다는 조금 작죠?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면 0이긴 0인데 0보다 조금 작다고. 아, 0 마이너스 0이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이 0에 대한 무슨 극한 보는 거야? 좌극한. 0에 대한 좌극한. 마이너스 1. 맞아? 선생님,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크잖아요. 하지만 가까이 안 간 걸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좀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알겠지? 노트에다가 이렇게가 정확하게 풀게. 이게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림 이쁘게 그리시고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받아적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써보세요. 그죠? 오늘 시험 리피트 좀 보여줄 수 있는 거 맞아요? 할 수 있다. 이제 영상은 끝났습니다.